비빔면에 8배 매운맛에 도전하라. 소스 다 넣지 말고 조절해서 드세요. 싫어, 다 넣을 거야. 어, 점점 매 온다. 온다. 밥 먹고 분석을 내려가겠어. 배고파서 방송 켰어. 편의점 가가지고 밥 먹으려고 비빔밥을 사왔는데 도시락 사러 갔는데 비빔밥이 더 맛있어 보여가지고 아 나 오늘 그거 샀어. 아니 계속 그 비빔면 먹어달라 그래가지고 불비빔면 이거 하나 사러 갔다가 배웅동이 2+1인 거야. 그래서 2+1 이것도 사고 아 근데 처음 보는 게 또 있길래 불닭짬뽕 이것도 사고 아, 내가 좋아하는 진짜 쫄면도 있어서 이것도 사가지고 편의점에서 이것만 이렇게 열어서 헉, 뭐야 밥이 왜 이거밖에 안 들어있어? 밥이 너무 작은데? 이거 맞냐 이게? 오 이거 맛있겠다 이거 고기도 엄청 양념이 잘 돼있네. 이거 자주 사 먹겠는데? 오 주장. 근데 더 이상 먹고 싶은 게 없긴 해. 너무 배달 음식 많이 먹었더니. 맛있어. 야, 이거 왜 맛있어? 엄청 잘 나왔어. 아, 고추장 맵지도 않고 많지도 않아. 편의점 음식 하나씩 먹어봐야겠다. 이거. 오, 진짜 맛있어. 그래서 편의점 비빔밥 모음으로 해가지고 한 3개 모아가지고 올려야겠다. 근데 양이 좀 작긴 해. 나도 아까 밥 양 보고 좀 놀랬어. 근데 나한테는 좀 맞는 것 같기도 해. 어제 시켜 먹은 2만 얼마짜리 소복보다 만족도 많은 그거 진짜 괜찮다. 모르겠다. 편의점 도시락만 먹고 사는 사람 많지 않아? 저것도 인정. 배달 음식이랑 똑같을 것 같아. 배달 음식은 진짜 엄청 그런 거 많이 넣잖아. 자극적인 거. 여기만 짓는다? 이거 확실히 호불호 확실해. 머리 좋아해. 머리 좋아. 머리 좋아. 엉덩이 안 좋아. 코코씨 오늘은 불이 올라올 거라서 내려오셔야 됩니다. 야 오늘의 먹방은 고영희씨. 엉덩이 때리기. 아. 공기 팡팡. 근데 고양이도 여기 때리면 좋아하거든? 근데 너무 좋아서, 코코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아. 알았어, 알았어. 화내지 말고. 아니, 고양이 다른 거였는데 여기 때리면 좋아하던데. 얍얍얍. 오늘은 불 비빔면을 먹어볼 겁니다. 비빔면에 8배 매운맛에 도전하라. 사람들이 이제 유튜버들 이런 거 다 좋아해서 하니까 계속 출시하는 것 같아. 방송 휴방일 때부터 계속 먹어달라고 요청이 있었어, 요청. 근데 나 매운 거 먹어도 엉덩이는 괜찮아. 나는 먹으면 위가 아픈 스타일이지 아무리 매운 거 먹어도 다음날 진짜 너무 매운 거 진짜 엄청 많이 먹지 않는 이상은 내가 장이 엄청 튼튼한가. 어, 소스 봐. 어, 위험. 소스 다 넣지 말고 조절해서 드세요. 싫어, 다 넣을 거야. 뭐 추가하고 뺄 필요가 없어. 그냥 딱 그냥 정량이 제일 맛있는 거야. 어, 잘못 뜯었네. 일단은 그냥 먹어보자. 내가 혹시 몰라가지고 우유도 사왔거든? 혹시 너무 맵까봐 맵다는 말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내가 후기를 안 찾아봤어. 매운 건 내 면치기는 못하겠어. 이렇게 먹어야 돼. 매운 거 면치기 하다가 진짜 다리 건너갈 수도 있거든. 생각보다 안 매운데? 뭐야 극한 체험이라며. 뭐 이것도 약간 누적 데미지가 있는 건가?
싹 긁어 넣었어. 아예 없어. 아니 내가 잘 먹는 매운맛이 있는 건가? 입이 살짝 아프긴 한데 와 너무 맵다 죽겠다 이런 맛은 아닌데? 조금씩 오긴 한데 온다. 온다. 8배 매운 그 맛이 온다.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입에 가는 거 보면은 좀 덜 맵다는 건데 아직. 불닭보다는 조금 매운 것 같은데 약간 매우 다른 매운 맛이야. 이건 내가 조금 먹을 수 있는 매운 맛이다. 기존 팔도 비빔면이랑 맛은 똑같아. 근데 매워. 점점 매 온다. 와 이거 시간차 공격이네. 누적 데미지. 아우 맛있는데 우리 하나 가져올까? 아 진짜. 어머 냉장고 문 열어놓고 왔어. 역시 우유가 제일 진정돼. 쿠피스는 좀 진정 안 되는 것 같아. 근데 신기한 게 엄청 매운데 그 팔도의 그 얇은 면은 식감에 달콤하면서 그 팔도 비빔면 맛이 그대로야. 완전 거의 다 먹었어. 근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알지? 소스에 절여져 있어가지고 이게 내려갈수록 밑에 애들이 막 절여져 있어가지고 한 입이 좀 무섭다. 왜 매운 거 좋아하냐고? 이렇게 매운 거 먹고 막 죽겠다 막 어떡해 이 느낌에서 이게 사라질 때 좀 좋은 건가? 아무 생각이 안 나서 좋은 건가? 매운 거 왜 좋지? 나 매운 거 좋아. 근데 좋아. 이건 아까 먹다 남은 편의점 마초김치밥. 근데 추천은 안 해. 닭고기가 너무 편의점 닭고기야. 너무 웃기지 않아요? 닭고기만 남아있는 게? 보통 이런 거 먹을 때 닭고기만 먹는 게 반대로 편식했어. 아 배부르다. 도라 안녕. 이거 팔도 비빔면? 팔도 비빔면 이거 맛있어. 도라 먹어. 진짜 맛있어. 먹어봐. 와 진짜 나 어떻게 이런 거 만드는 걸 했지. 진짜 맛있어. 매운 거 좋아하는지 자꾸